사람 알아보고 싶으면 외국에서 자판기 밑에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 좀 살아남을 거라고 보세요? 그나마 이제 좀 남는다라고 하면 정말 안녕하세요. 경제와 놀자 리빙톡 최부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이신 권정용 박사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매해 이 트렌드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우선 올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해 말에 올해 2023년도 트렌드 책을 내셨는데 10개 키워드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올해 연말인데 얼마나 적중하셨다고 보시나요? 아, 네. 정말 저희가 점수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점수, 다만 제가 MBTI T라서 상당히 냉정한 좀 판단을 내리는 편입니다. 제가 점수를 나름대로 내려보자면 글쎄요, 한 85점? 아, 85점이요? 생각보다 네네.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좀 빠졌을까요? 또 감히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책을 쓸 때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똑같이 간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널리 퍼지는 경향을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그대로 맞았다는 아니라는 뜻에서 네, 그렇게 좀 겸손하게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그 올해 키워드 중 1번 키워드가 바로 평균 실종이었잖아요. 평균 실종이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좀 화두가 됐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평균 실종인데요. 이 말 그대로 평균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무난한 거, 적당한 거, 남들 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좋아했었다면 네네.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게 쏠려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혹은 자기만의 것을 찾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의 식생활에서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고물가 시대죠. 네네네. 정말 밥 한 끼 사 먹는 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적인 어떤 식사들은 다 집에서 뭔가 해 드세요. 그런데 그걸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서도 또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거 정말 네. 많이 드셨고요. 지난 이제 2023년 동안에 그 유명했던 해자 도시락 다시 돌아와서 정말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반면에는 또 굉장히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는 네. 과감히 돈을 쓰는 그러한 네. 현상들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보니까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파는데 30만 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케이크. 네, 맞아요. 이거는 뭐 거의 제 한 달 식비랑 맞먹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품절이래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평균 실종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한 번쯤은 행복하게 이렇게 좀 소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평소에는 해자 도시락 먹고 네. 한 번 호텔 가서 뷔페 몇십만 원 주고 그냥 한 번 즐긴다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비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연장선일 것 같아요. 평균 실종하고 또 꼽았던 게 체리 휴머 있었는데 체리 슈머, 저는 체리 피커를 더 기억하는 세대긴 한데 체리 슈머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좀 꼽으신 걸까요? 네, 체리 피커라는 그 의미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신용카드 쓰실 때에도 이게 피킹률이 얼마야 이런 말들을 쓰시더라고요. 이 혜택을 내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체리라고 하는 게 뭘까 잠시 고민을 해봤더니 정말 그 알짜배기,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리들만 쏙쏙 빼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체리 슈머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제가 신용카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신용카드 혜택을 내가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앱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쿠팡이나 뭐 이마트 같은 데서 회원 가입해도 내가 이달에 얼마 할인을 받았고 어떤 쿠폰을 썼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주기적으로 알림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제가 잘 즐기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그런 마음을 공략해서 서비스들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가시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꼽아주셨던 게 알파 세대예요. 네. 알파 세대가 뭐고 이게 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던 걸까요? 대충 나이대로 보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주로 초등학생인 학생들이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친구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라봐야 알겠지만 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요즘 템포켓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10개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네. 엄마, 아빠 네. 네, 뿐만 아니라 원래는 2개 주머니 정도였죠.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 뭐 숙모, 고모 네. 정말 많아졌습니다. 용돈 주머니를 말하는 맞습니다. 네, 네. 네, 10개의 주머니가 열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매력, 소비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또 게다가 이런 알파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소비를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정말 다이소를 그 참새방학간 드나들듯이 네, 네, 아주 친구처럼 이제 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봐도 이 친구들이 소비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가 여기 더현대서울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애들이 할머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와서 줄을 서 있어요. 네. 그게 뭐 팝업스토어 같은 거 구경 가겠다고 네, 오픈런하는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경제를 알려면 그런 소비 성향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도 좀 알파 세대들이 활약을 할까요? 앞으로도 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현상도 사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하나밖에 없는 맞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경험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와 놀자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이 좀 어떤 트렌드 가장 궁금하실지 질문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꼽힌 트렌드 위주로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와 놀자 유튜브들이 뽑은 올해의 트렌드 뽑아봤는데요. 일단 뭐 3위부터 한번 봐볼까요? 누구누구? 네, 분초사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분초사회 말 그대로 뭐 분단위, 초단위, 쪼개 산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함부로 보지 않고 네. 분단위, 초단위 정말 유튜브도 사실 그렇죠. 요즘 5분짜리 영상 하나 보는 데에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보시는 분이 잘 없고요. 네. 내가 원하는 그 장면이 2분 3초에 있다 이렇게 딱딱 스탬프를 찍어주죠. 그런 식으로 1분 1초의 낭비도 없이 정말 요즘 시성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성비?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 대비 성과, 성능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따져보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게 이제 분초사회다라고 이제 개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초사회는 만든 말인 거죠? 이게 저희가 이 시간을 정말 더 쪼개가면서 강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다가 분초사회라는 말을 만들고 저희 연구진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이게 근데 바쁘고 열심히 사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초사회가 좀 글로벌하게도 트렌드가 맞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한국 사람 알아보고 싶으면 외국에서 자판기 밑에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을 다음으로 한번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돌봄 경제 나왔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생각보다 좀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30, 40대 네.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돌봄 경제가 어떤 걸까 싶기도 한데 어떤 걸까요? 네, 저도 30, 40대 분들이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정말 돌봄의 어떤 주체가 되는 다 그 연령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요즘에는 뭐 요 부모라고 해야 되겠죠? 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하는 네. 이런 것들도 아니면 뭐 엄청 부양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생활에서 도와드리는 것들도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돌봄이 굉장히 큰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제 돌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경제가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산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특정 대상만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되고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데 박사님은
어떤 돌봄의 주체가 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생활 곳곳에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시지만 가끔 이런 앱, 은행 앱 같은 거 쓰다가 네네네네. 막히는 때가 맞아요. 있죠. 그런 것조차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마음 돌봄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람들이 너무 팍팍해진 사회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돌봄을 좀 제가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측면에서 돌봄 경제가 좀 더 누구나의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일 궁금한 1위 뭐가 뽑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챗 GPT 뭐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AI 세상 된 것 같아요. 박사님은 뭐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일단 나왔다고 했을 때 좀 써보기는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키워드 명은 호모 프롬프트라는 이름입니다. 네, GPT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 세상이 오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인공지능을 써보니까 아, 이게 정말 뛰어나긴 놀라운 기술이긴 한데 모든 걸 다 이렇게 100% 탁 채워주지는 않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아마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이제 AI 시장 이제 시대가 오면 아 이거를 정말 잘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맞아요. AI가 했습니다.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AI는 정답 자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잘 받기 위해서 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사실 호모 프롬프트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AI로 인해서 뭐 지구 멸망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무서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람이 굉장히 편리함에 취약한 존재이기도 네. 합니다. 편리함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을 안 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또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분들도 이 인공지능 전문가분들도 내년도에 무슨 기술이 나올지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챗 GPT 시대에 진짜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기사 작성도 네. GPT가 할 수 있는 시대여서 어떤 좀 직종이나 어떤 직업이 좀 살아남을 거라고 보세요? 그나마 이제 좀 남는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 대 사람의 케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정말 신입 직원부터 시작해서 네.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본질적인 그런 어떤 창의력 이나 뭐 네. 성찰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GPT가 학습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도 짚어주고 네. 또 치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드네요. 이미 벌써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나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하면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좀 목소리 톤이 다르세요. 이러면서 우울하신 것 같아요.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친구도 이제 AI 친구를 사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왜 기다리면 무료. 어디서? 아, 네. 그런